안녕하세요. 힐링의 드로잉의 노브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니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? 저는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. 함부로 그 끝에서 끝까지 돌아다니느라고 좀 피곤했죠. 그래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림 그릴 거 생각하면 힘이 나고 신이 난답니다. 예. 오늘은 오일 파스텔 집에 있는 걸로 얘네들은 좀 퀄리티가 좀 낮은 것 같아요. 원하는 그런 정교한 그림은 아직 잘 안 돼서 제가 이번 주문한 거 세넬리에 오일 파스텔 지금 오는 중인데 프랑스에 걸려 있더라고요. 오늘 도착하는 줄 알았더니 좀 실망했죠. 어쨌든 이런 꽃카드 만드는 데는 그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즐겨서 그리시기 바랍니다. 바닥 종이는 하얀색보다는 색지가 좀 나아요. 얘는 약간 거칠어요. 프린트 용지보다는 약간 거칠고 수채화용 종이보다는 매끈거리는. 네. 오일 파스텔용 종이 따로 사면 더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다 초보자니까 뭐 거기에 투자하기엔 좀 그렇죠. 자, 요즘 오일 파스텔 영상 좀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고요. 다른 영상들도 물론 올리고 있지만 연필 소묘 같은 거 좀 명암 넣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하는 그런 비디오를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총 저는 20분 걸렸고 지금 2배속으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그 정도 시간을 두고 그리셔야 될 거예요. 그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꽃잎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데 어떤 규칙은 없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색상으로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. 제가 보니까 뒤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런 걸로 수익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할 수 있거든요. 디지털화. 이거를 프로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하면 이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낸 느낌 그대로를 디지털로 스캔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핸디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뭐 칼렌더를 만든다든지 또 포장지 같은 거 또 무슨 다이어리 같은 거 거표지라든지 많이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린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안 해요. 누가 제가 그린 거를 사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모를까. 제가 그거는 아니에요. 저는 아시다시피 본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팁을 드립니다. 어떤 룰이 아니고 본인의 특색을 찾아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모방에서 시작합니다. 모든 것이 일단 따라 그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내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어요. 그런 거 다르게 하면서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도 그림 그리신 분들 보면 작품들 이렇게 게시하시잖아요. 저희 카페에 다 달라요. 그리고 그 작품들을 보면 누가 그린 건지 제가 다 알아요. 그만큼 본인의 스타일이 나다운 느낌이 다 살아나서 있는 거죠. 그게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. 이제 말은 그만하고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영상도 들려주시고요. 우리 내일 또 만나기로 하지요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밤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, 그럼 쥬!
감사합니다.